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? 오늘은 풍선을 수채화 일러스트 느낌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간단한 이런 조그만 종이에 엽서 사이즈 종이에 뭐 직접 그린 그 그림으로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감사 카드를 적어 보내면 많이들 좋아하십니다. 자, 일단 풍선을 스케치를 먼저 해줍니다. 너무 타닥타닥 붙어있어도 재미없으니까 풍선의 간격을 살짝살짝 조절해서 스케치를 해주고 있습니다. 뭐 스케치를 잘하시거나 숙달된 분들은 바로 뭐 채색을 많이 채색을 바로 하시겠지만 저는 일단 스케치를 잘 하는 편이 아니어서 꼼꼼하게, 저 원래 그림 그릴 때 별로 말을 안 하는 스타일인데 일단 스케치는 이렇게 했고 색칠을 해볼 건데 그냥 뭐 예쁜 색들로 그냥 해야겠네. 예쁜 색들 뭐가 있을까? 물칠을 한 번씩 해주고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요.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에 풍선을 타고 날아가는 예쁜 꿈도 꾸었지. 노란 풍선이 하늘을 날면 내 마음에도 아름다운 기억들이 생각나. 예, 더 부르고 싶지만 그나마 몇 안 되는 구독자분들 다 떠나갈까봐 그냥 여기까지 마치고, 연식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실만한 노래죠. 예, 저도 어렸을 때 많이 즐겨 들었던 노래인데 풍선만 보면 이 노래가 가끔 떠오릅니다. 예. 지금 그리고 있는 풍선은 수채화 테크닉 중에서 웨트 온 드라이라는 테크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. 마른 도화지 위에 색칠을 해주는 걸 말하는데 플랫 워시 평칠이라고 합니다. 깨끗하게 붓터치가 남지 않게 색칠을 해주는 걸 플랫 워시라고 말합니다. 저번 시간에 수채화 테크닉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.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살짝 닦아줘야 돼. 자, 수채화할 때는 배경 흰 종이니까 그리고 한번 망치거나 그러면 수정이 힘드니까 미리 이런 거 신경을 많이 쓰시면 깔끔하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무슨 색이 예쁠까요? 색을 연보라색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이라이트를 위해 살짝 남겨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세밀하거나 그런 거 할 때는 좀 숨을 꽉 참고 한번 크게 쉰 다음에 조심스럽게 이렇게 위에 남아있는 물감들을 계속
밑으로 연결해서 보라색 풍선도 완성이 됐고, 숨을 꼭 참고 한 번에. 예, 오렌지색 풍선도 지금 그리고 있는데, 플랫 워시 이렇게 평치를 하게 될 때는 풍선의 질감이 그렇게 거칠고 단단하고 막 그런 느낌이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줘야지 완성할 때도 그림이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됩니다. 자, 노란색도 완성. 자, 저 뒤에 있는 풍선 좀 말랐으니까, 뒤에 있는 풍선은 약간 따뜻한 계열 색이니까 빨간색을
해봐야겠네. 자, 로즈에 스칼렛을 좀 살짝 섞어서 다 빨간색 이름입니다. 숨을 쫙 참고 조심스럽게 수채화는 한 번만 딱 실수 딱 한 번만 하면 전체가 다 망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뭐 색연필 못해서 연필 소묘 유화 아크릴 그런 것들은 다 수정이 가능한데 수채화는 한번 망치면 그냥 끝. 그냥 신중하게 조심스럽게 해주셔야 돼요. 자, 빨간색까지 완성을 했고 나머지 하나는 약간 하늘색 계통을 하나 해줘야겠네요. 일단 풍선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는 완성을 했습니다. 그럼 살짝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여기 제가 먼저 만들었던 세 개 살짝 어두운 색들을 조금씩 섞어주면 어둠을 어두운 부분을
이 어두운 색이 너무 진해지면 이질감이 될 수 있으니까 좀 비슷한 톤으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. 칠해주시고 여기 보라색 회색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노란색 파란색 파란색도 칠해줍니다. 풍선에 줄도 있으니까 줄도 여기에 글씨까지 한번 써볼까요?
자, 글씨까지 썼습니다. 제 이쁜 풍선이 완성이 됐네요. 간단한 글귀와 그림까지 곁들여서 친한 친구나 지인들한테 깜짝 카드 선물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행복한 일은 매일매일 있어요. 여러분도 항상 행복한 일들이 매일매일 있길 바랍니다. 저 오늘도 풍선 그리는 거 재밌게 보셨습니까? 예.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. 매일매일 행복한 일들 가득하시기 바랍니다.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